어려서부터 뭐 그리고 만들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인형 같은 거 그려서 친구들한테 많이 옷 입히는 인형 있죠? 그런 거 많이 그려줬고 뜨개질도 좋아했고 뭐 종이박스 같은 걸로 뭐 수족관도 만들어보고 하여튼 공작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계속 미술반이긴 했어요. 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기는 했는데 그거를 제가 뭐 전공으로 생각하면서 한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뭐 어렸으니까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이런 설문지가 있었어요. 장래 희망에 관한. 근데 그때 제가 그 생활미술이라고 적었던 기억은 나요. 그 미술도 아니고 생활미술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뭐 뜨개질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상적인 사물들이 갖는 아름다움 이런 것에 어려서부터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디자인이란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숙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고 그냥 미술하면은 그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또 오래 그렸기 때문에 일단 미술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전공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늦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을 했으니까 한때는 뭐 기자가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해서 성악가도 잠시 지금 생각하면 좀 터무니없는 꿈이긴 했었지만은 근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런저런 전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할수 없는 걸 지워가다 보니까 결국 미술이라는 게 남았어요. 그리고 미술이 뭐 다른 전공에 비해서 굉장히 좀 유연하고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두루두루 하면서 살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원서를 냈고 합격을 했습니다. 70년대라면은 뭐 오늘날의 현대미술 뭐 그런 다양한 양상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고요. 뭐 굉장히 전통적인 보수적인 분위기였죠. 뭐 회화, 조각 중심으로 배웠고 그 당시에는 또 서양화, 동양화가 나뉘어져 있어서 2학년까지는 동서양화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는 회화과를 진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 회화의 다양한 양상들을 공부를 했죠. 제가 배웠던 선생님은 지금은 작고하신 문학진 선생님, 유경채 선생님, 그리고 지금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윤명로 선생님, 김태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셨죠. 김태 선생님은 매우 사실적인 화풍을 지닌 분이었고, 문학진 선생님은 좀그 구상과 추상의 어떤 경계에 있으셨던 분이고, 윤명로 선생님은 매우 추상적인 경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어서 두루두루 이런저런 어떤 경향을 보면서 이제 아 미술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었죠. 그때 제가 그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화풍에 경도돼 있었고 뭐 많은 미술학도처럼 처음에는 잘 그리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처럼 그려보던 시절도 있고 렘브란트의 그 거친 붓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표현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렘브란트처럼 그려보고 싶은 그리려고 시도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근데 3학년 되면서 그 이제 친구들하고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마티스에 그때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 어떤 색채 자율성이라든가 형태와 상관없이 색채가 갖는 어떤 의미들, 그리고 어떤 미술의 구조적인 측면들, 구성이라든가, 뭐 색채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작업이 조금 추상적으로 흘러가게 됐죠. 그거를 그릴 때마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화면에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떠한 붓질로 어떤 색깔로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미술의 어떤 본질적인 지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대상은 빌미였었죠.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사이사라는 거는 좀 굉장히 나이브한 제명인데요. 저희 선후배들이 모여서 전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간동에 있었던 석화랑이란 데서 열렸었는데요. 일종의 뭐 어떤 지금처럼 기획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나란히 걸어놓고 관전하는 그런 전시였었고, 저는 그때 이제 나무 패널 위에다가 사진 콜라주를 해서 페인팅을 한 약간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콤바인 페인팅을 연상시키는 그런 작업을 그때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구상과 추상, 그러니까 사진이 그때 이미지가 제가 생각하기에 축구 선수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대상이긴 한데, 어떤 형태적으로 아마 제가 그걸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은 대학 졸업 때, 졸업 전시에 출품했던 작업이 그, 한 200호 되는 대형 유화였는데요. 래리 리버스라고 팝 아티스트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떤 내러티브와 넌내러티브를 뒤섞어서 뭔가 구상적인 형태와 추상적인 어떤 액션, 붓질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있는 그런 화면이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좀 흉내를 내서 모방을 해서 졸업 작품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사 전시에 했던 작업도 아마 그 연장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프랑스 문화원, 그때는 이제 프랑스 문화원이 사간동에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살았었어요. 거기를 이제 열심히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고, 그 지하에 그 르누아르관이라고 작은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엄청 열심히 봤어요. 일단 불어가 너무 저한테는 매력적이었고요. 그 사운드가. 그래서 이거 꼭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플랑스 영화를 통해서 보는 그들의 어떤 생활상, 문화 이런 것들이 멋있어 보였죠, 뭐. 어린 나이에. 그래서 동경의 대상이 됐고, 만약에 해외 나간다면은 프랑스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아, 사실 유학 가서 뭐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요. 그냥 막연히 그들의 문화를 한번 체험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먼 길을 떠났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선생님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학생을 선택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저는 올리비에 드브레라는 그 앵포르멜 계통의 작가였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를 택해서 그분 밑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죠.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한 3년여간 수학을 했는데, 그분의 세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3년을 그분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저 또한 뭐 어떤 추상미술에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서정추상이라고 그러죠. 캔버스에 오일로 서정추상 계통의 작업을 몇 년간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올리비에 드브레 선생님의 그림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제 세계를 갖기보다는 그 선생님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마치 제가 대학 시절에 래리 리버스나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그분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류의 작업들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첫 개인전의 경우에 그냥 유학을 다녀왔고, 뭔가 서울에서 이제 내가 활동을 하기 전에 뭔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귀국 보고전 같은 성격의
전시였고, 그 유학 시절에 했던 작업들을 총망라 했죠. 앵포르멜 계통의 유화 작업들, 그리고 틈틈이었던 그 종이에다가 한그 가벼운 드로잉 풍에 또 회화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앵포르멜 계통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전시를 했었고, 그때 약간 벌써 콜라주 작업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앙가주망이라는 동인전과 로고스 파토스 이두 가지 전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앙가주망은 원래 60년대 최경환 선생님, 뭐 이만익 선생님 등이 출범한 그 동인전인데요. 전시가 많지 않던 시절에 작품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범한 그런 동인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 50년이 넘게 지금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이념이나 사조, 특정한 사조에 매이지 않고 각자 자기가 했던 작업들을 모아서 모여서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인간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이 그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이었었죠. 로고스 파토스는 1980년대 그 문범 이기봉, 김춘수 선생님 등을 비롯한 그 저희 서울대 동문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출범한 그룹전인데요. 대부분 이제 관음미술관에서 자리를 내주셔서 거기서 해마다 전시를 했는데, 그 그룹전은 앙가주망과 달리 어떤 이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추상 정신이 그들의 어떤 모토였었고, 대부분 모였던 작가들도 추상적 미술을 시도하던 그런 작가들이에요. 저도 그때 일원이었었고요. 그래서 그걸 한또 10여 년 같이 전시를 했고, 무엇보다도 그 선후배들 간의 어떤 치열한 작업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이 제게는 엄청난 작업적 트레이닝이 된것 같아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올리비에 드뷔레 선생의 영향을 받은 앵프르메를 오래 몇 년간 했었고, 또 그때부터 이제 미술의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 뭐 물질적인 지점들, 예를 들면은 캔버스나 물감이나 뭐 이런 어떤 회화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시절이잖아요. 어떤 외부 세계를 재현하는 것보다. 올고스 파토스에서 제가 보여줬던 작업들은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슈포르 슈르파스라고 그 프랑스의 미니멀한 경향의 일본의 작가들의 사조였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은 그 캔버스 틀에서 떼어낸 상태에서 하나의 어떤 오브제로서 제시하는 그런 작업들을 로고스 파토스를 통해서 꽤 많이 많이 이제 선보였었어요. 근데 1989년에 수화랑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앵포르멜 계통의 작업을 진행하다가 90년대 초반에 종이 콜라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 종이는 가볍잖아요. 캔버스라는 네모난 화폭에 뭔가를 항상 집어넣고자 하는 그 어떤 강박이 힘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슈포르 슈르파스라는 어떤 그룹을 알게 됐고, 그들이 캔버스를 완전히 해체해서 어떤 물리적인 지지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접고 잘라내고 구기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어떤 그 화폭을 주무르면서 콜라주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재미있게 몇 년간 그거를 했습니다. 채색 콜라주였는데 그뭐 종이에다 칠도 하고, 약간 마티스의 말년의 그 종이 콜라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연상을 시키는 지점도 있고, 그 자유롭게 그 작업을 했는데, 제몸 신체가 개입되는 어떤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A4
넘어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연히 이제 바르셀로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때 가우디의 건축을 만났죠. 충격을 좀 받았죠. 가우디의 건축을 보니까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던 그 작업이 가우디의 타일 한장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그런 어떤 충격을 간직한 채 국제 갤러리랑 콘택이 돼서 개인전을 이제 열게 됐는데 그 공간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공간이었죠. 그 작은 화랑에서 전시를 하다가 갑자기 큰 화랑에서 뭔가 전시를 하게 되면서 공간이라는 거를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우디의 건축도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작업이 이제 그 콜라주를 조금 더 기계적인 방식으로 했던 그러니까 이제 도무송이라고 그러죠. 보통 방산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종이를 잘라주는 틀들이 있어요. 그 금형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레디메이드 금형을 빌려서 하드보드를 잘라서 채색하고 콜라주하고 이런 작업을 이제 그때 첫 개인전을 치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1996년도에 그 당시 서울산업대학교죠. 재직하고 있던 당시에 이제 모든 게 전산화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컴퓨터를 한 대씩 제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기계치거든요. 기계를 너무 잘 모르고 그 당시에 그걸 쳐다보면서 골머리를 좀 앓았죠. 그러다가 한 6개월 만에 부팅을 했어요. 왜냐면 타자를 쳐야 되겠더라고요. 타자를 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자를 치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림판을 발견했어요. 원시적인 그림판이었는데 그 그림판이 그리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격자 무늬가 눈에 보이게. 그리고 그 옆에 스와치 그 색상표가 있어가지고 색을 찍어서 그 네모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선도 되고 면도 되고 하여튼 그걸 채우면서 형태를 만드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한참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제가 패턴을 지금 여기서 보이듯이 저런 어떤 장식적인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패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의 저해상도로 넘어가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랑 조금씩 친해져서 컴퓨터로 작업을 했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그리드라는 격자무늬라는 어떤 길잡이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리고 싶은 대상 자체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이런 백지에서 뭔가가 이렇게 생겨나는 백지에서 뭔가 그려지는 그런 상태를 제가 좋아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팅한 지 6개월 만에 개인전을 했어요. 그 작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계의 힘을 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해상도에서 사각형의 픽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픽셀을 벽돌처럼 제가 사용을 한 거죠. 벽돌도 아주 가벼운 벽돌이죠. 만약에 실제 공간에서 벽돌을 쌓아서 뭔가를 구축하려면 얼마나 이 근력이 들겠어요? 이 가벼운 벽돌을 사용하면서 그 이전에 제가 종이를 만나서 느꼈던 해방감 같은 걸 느꼈어요. 굉장히 순식간에 직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픽셀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걸 쌓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건축적인 모티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문 모양이든 집 모양이든 계단 모양이든 간에요. 그래서 그 불가피하게 건축적이고 구축적인 또 기하학적인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그게 제 체질에 굉장히 맞았어요. 새 창을 하나를 띄우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략 A4 크기의 화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해상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72죠. 퍼 인치인데 저는 센티미터로 해서 10. 그러니까 굉장히 저해상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걸 한번 띄워보면은 이런 화면이, 작은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저해상도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1 크기로 하면 픽셀 하나가 브러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점을 찍을 때마다 사각형들이 보이죠. 픽셀이라는 것을 벽돌 삼아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하학적인 도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건축적인. 우리가 벽돌을 쌓으면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기하학적인 어떤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자, 정사각형을 스트로크를 해서 이런 사각형이 나오죠. 여기에 중심선을 그으면은요, 중심이 안 맞죠. 이쪽이 짝수이기 때문에 중심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홀수가 돼야지만 중심선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한 픽셀이 더큰 정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중심선을 그으면은 이제 제대로 된 참호 모양의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좋은 게 이제 돋보기를 통해서 작게 크게 얼마든지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 볼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작업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이제 참호 모양의 사각형이 생겼어요. 이거를 한번 카피 페이스트를 해보죠. 자, 어떤 계획 없이, 계산 없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뭐 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기하학적인 도형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느낌의 연출이 되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서 유기적 기하학이라는 표현을 떠올렸습니다. 벽돌을 쌓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건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네요. 계단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즐겨 하는 게 신속하게 이미지를 증식시킬 수 있는 카피 페이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걸 제가 만약에 컴퓨터 바깥에서 컴파스와 자로 그린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정확한 비례의 형태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포토샵의 디지털 작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이거를 물감을 개서 이걸 칠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자, 이렇게 스와치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을 부어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파란색 또는 깜장색의 계단 모양과 노란색의 계단 모양을 봤을 때, 자, 똑같은 형태인데, 위의 형태와 아래 형태를 봤을 때, 아래 형태가 훨씬 더 딱딱하고 견고하게 보이죠. 위에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가볍게 보이죠. 이렇게 색채가 어떤 도형에 미치는 감각적인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런 어떤 신속한 기계적 작업을 통해서 느끼게 됐죠. 또이 포토샵 작업의 매력 중에 하나는 같은 형태를 순식간에 화면 가득히 채우는 패턴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화면 가득히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Define 패턴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얼마만큼 그 간격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스페이싱을 하죠. 간격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이 정도 간격으로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게 하고 싶으면은 패턴을 정의하고
되는 거죠. 이건 뭐 기계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누가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 이렇게 색깔을 마음대로 빠른 속도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 형태를 원하는 만큼만 잘라내고 싶으면은 크롭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화폭을 잘라내고 형태를 잘라내고 이걸 다시 재조합하고 이런 것들이 포토샵의 저해상도 화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니터 화면이 저한테는 거대한 자연계처럼 상정이 되고 픽셀이 모여서 뭔가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마치 자연계에서 어떤 생명체가 싹이 돋고 또 성장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풀이 돋을 때 작은 어린 잎이 나와서 그게 점점 자라면서 어떤 형상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오르가닉 지오메트리라는 유기적 기하학이라는 어떤 제명도 결국은 그런 어떤 인상에서 출발한 거죠. 픽셀이 하나의 세포의 역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물학적인 기하학, 자연적인 기하학, 사실 유기적이란 말과 기하학적이란 말은 굉장히 이율배반이잖아요. 기하학은 굉장히 인공적이고 기계적이고 또 유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이고 불확실한 어떤 그런 상태라면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어떤 상태를 제가 꿈꿨다고 얘기할 수 있죠. 모니터에서 생산된 이미지를 실제 공간에서 뭐 작품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그 이전에 제가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그 콜라주를 집어넣었던 액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액자들을 일단 마치 픽셀처럼 제가 상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 공간을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액자들을 쌓아서 뭔가 또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그런 모양을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액자 안에는 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자가 거기서는 일종의 벽돌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벽돌을 디자인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들어간 액자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배치를 해서 제2의 그림을 만들어냈던 전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모니터에서 생산된 이미지를 물질화했던 작업이죠. 뭐 지금 같았으면 제가 아마 잉크젯 프린트로 그것을 시도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모니터에서 생산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납작한 면들이잖아요. 얼룩이 없잖아요. 무결점에 그 이전에 제가 앵포르멜에서 구사했던 그런 붓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한 평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크 스크린이 가장 유효한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해서 카드보드에다가 이제 실크 스크린을 해서 그걸 그 제가 만든 액자예요. 그때 액자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자에도 컬러링을 하고 그래서 일종의 모니터 안에서 픽셀이 뭔가를 구성해 나가는 것처럼 모니터 바깥에서도 액자라는 픽셀이 뭔가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인스톨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97년도 작업을 보면서 그 액자 안에 있었던 도형들이 액자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도형들이 액자 바깥에서 존재하려면은 뭔가 단단한 화폭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루미늄 패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 패널을 워터젯으로 커팅을 해서 그 도형들을 그 위에다가 구현했죠. 그래서 일종의 부조 형식으로 따블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쉐이프트 캔버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네모가 아니라 도형들이니까 그 도형이 어떤 하나의 바디가 돼서 벽에 부착되는 그런 종류의 부조 작업을 했었고요. 또 타일 작업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타일은 역시 픽셀의 연장으로서 그
그 타일에다가 제가 만들어낸 도형들을 전사해서 그 타일로 바닥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건축적인 저의 관심을 뭔가 집을 짓거나 집을 꾸미는 그런 어떤 저의 로망을 실현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지난번에 그 종이 콜라주 같은 걸 제가 접고 구기고 뭐 잘라내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종이를 제가 하나의 오브제로 간주한 거였거든요. 물리적인 어떤 지지대로서 생각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미 엄밀한 의미에서 입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평면적 사고에서 입체적 사고로 넘어온 거는 이미 콜라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 어떤 사고의 연장에서 컴퓨터에서 납작하게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 공간에서 존재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은 당연히 어떤 입체적인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액자조차도 어떻게 보면 저는 조각적인 오브제였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액자 속에 있었던 도형들을 알미늄으로 제작한 건 더구나 입체적인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1997년도에 국제갤러리에서 그 유기적 기하학 첫 전시를 하고 그 전시를 그 파리에 소재한 라부아 무스용이라는 갤러리 그 주인이 서울을 방문했었는데 그 전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해서 98년도에 그분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었죠. 동일한 제명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갤러리를 약간 모니터처럼 생각하면서 픽셀을 그 실제 공간에다가 배치했었던 작업이잖아요. 97년도 국제갤러리 전시가. 그거의 연장으로 라부아무시온 갤러리에서도 결국 그런 어떤 액자 작업들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공간은 화이트 큐브라기보다는 그런 지점도 있었지만 이제 그 보도 쪽으로 난 커다란 창문이 두 개가 있었고요. 조금 더 일상적인 공간의 느낌이 강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보면서 배치할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때 원형 액자들이 있었는데 그 원형 액자들을 그 유리창, 대형 유리창 아랫부분에 작은 스페이스, 작은 벽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일렬로 나란히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일반적인, 일종의 창문에 대한 호응으로서 호응을 한 거죠. 네모난 창문에 대한 동그란 액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반 화이트 큐브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디스플레이를 했었죠. 제가 갤러리에서 그런 실제 공간의 운영에 관한 다양한 예시들을 좀 보여준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공간에 관심이 있고 공간을 좀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본 사람들이 저한테 퍼블릭 아트를 의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 교보타워인데요. 한그 퍼블릭 아트 에이전시가 저를 컨택을 했고, 그 로비에 있는 커다란 벽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맡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미늄 패널 작업을 가지고 시안을 냈었는데, 그 건물의 건축가가 마리오 보타였거든요.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직접 여러 개의 공모작 중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마리오 보타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제 작업이 굉장히 그 아카이크하고 동시에 모던하다, 즉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이다라는 평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마리오 부타의 어떤 작업 세계더라고요.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작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장소가 정해지면 그 장소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맥락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조형적 맥락을 생각하고 근데 저는 후자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오 부타의 건축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 마리오 보타의 교보타워라는 이미지가 어떤 발상의 출발점이 돼서 그런 어떤 아카이크한 그야말로 약간 고대 문명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건축적 이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양쪽 벽을 네, 대칭으로 그때 네. 그 건물 자체도 대칭이거든요. 네. 그 에르메스가 이제 미술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03년도에 처음으로 3인 경합 체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제가 첫 번째 타자였었고 그때 그 지금 뭐 들으시면 다 알만한 이름 서도호, 양해규 국제적인 작가들이죠. 두 사람하고 세 명이서 거기서 경합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도호 씨가 상을 받았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때 영상 작업과 벽화 작업을 냈었습니다. 국현의 올해 작가상은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이건 어떤 기업에서 운영하는 미술상이었었죠. 다 신작을 했었어요. 항상 그 전에 제가 했던 작업들의 연장선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2000년도에 이제 국제에서 유기적 계약 전시를 했었고요. 영상 작업을 막 시작했었을 때고, 그래서 거기서도 영상 작업을 한편 선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도형들로 건축 공간에 호응하는 기하학적 도형 작업을 했어요. 벽화죠, 말하자면. 고이치 아베는 그더 레스토랑, 국제 갤러리에 있는 더 레스토랑의 셰프예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거기서 또 개인전을 했는데, 개인전을 하면 보통 이제 오프닝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핑거푸드 같은 거요. 그러니까 가볍게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이치 아베가 담당했는데, 저는 뭐, 어려서부터 생활미술이라는 그런 개념에 생활미술이 장래 희망이라고 했을 정도로 미술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 드로잉을 몇개 주고 테이블을 좀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뭔가 테이블이 나오지 않을까. 음식의 배열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음식 배열을 이제 그분이 제 작업을 보고 기하학적으로 했어요. 뭐 순식간에 사라진 작업이긴 하지만 제 기억에는 아주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선을 넘어서 2004년과 복선을 넘어서 2006년도 2004년 국제 갤러리하고 2006년도 대구 신라 갤러리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전시를 순차적으로 했는데 복선이라는 게 결국은 뭐 어떤 레이어를 얘기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포토샵이든 플래시 MX든 제가 사용하는 툴이 일단 레이어가 어떤 기본적인 환경이고요. 또그 복선을 넘어서라는 제목은 그 미국 영화 중에 오버 더 레이어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주제가가 오버 더 레이어스거든요. 무지개 건너 저편에 어떤 파랑새가 나르고 있다. 희망의 나라로 가는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지개 넘어서 뭔가를 잡으러 가는 그런 어떤 이상주의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했고, 결국 픽셀, 뭐, 색채의 중첩을 넘어서 의미의 중첩, 시간의 중첩을 얘기하고자 했던 그런 전시예요, 그게. 근데 그 전시에 처음으로 제가 가구를 선을 보였고, 신라 갤러리에서도 가구를,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게, 이 가구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전시한 거 제가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미술, 즉, 어떤 실제 생활에 응용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미술에 대한 그런 생각을 펼쳐본 거죠. 작품이자 가구죠. 가구와 작품의 어떤 구분을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2005년도에 이제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새롭게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서 이제 그 새로운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작업을 저에게 의뢰해 왔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기념할 만한 어떤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로베르 필리우라는 프랑스 작가의 어떤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것이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
저는 지금까지 예술과 삶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못 봤어요. 그 문장이 사람들이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지주간판 형태의 어떤 그 폴사인이죠? 그러니까 간판 형태의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마로니에 공원에 세워놓으면 좋겠다. 활자로 이루어진 조형물을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 좀 들어보면 약간 알쏭달쏭하죠. 자, 뭐 어떻단 얘기냐?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삶이 예술보다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다. 대부분은 예술이 흥미로운 것이고 삶은 비루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이 예술보다 더 흥미로울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예술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 띠처럼 뒤섞여서 무엇이 더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인지 알수 없는 그런 어떤 무한한 반복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무의 형태, 말나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나무는 싹이도 없고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이 말이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에 전파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기념물을 거기다 세웠고, 실제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블로그에 올려놓고 멘트를 했어요. 그걸 읽어보는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조형물이 원래는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의 어떤 조형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아, 이거를 언젠간 없어질 테니까 책으로 남기자, 아카이브처럼. 그래서 아티스트북을 만들자. 그래서 주어진 예산에서 그거를 책과 조형물로 이제 분할을 해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슬기민이라고 아주 반짝반짝하는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등장했고, 그들과 그 책을 같이 만들었어요. 아티스트북 형식의.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말나무 보이지 않는 기하학 로베르 필리우. 제목이 굉장히 길죠. 왜냐면 그세 가지가 다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나무를 기록한 사진을 싣고, 다음에 보이지 않는 기하학은 그 말나무에 달려 있는 그 활자들이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구성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 플립북 형태로 책장을 넘기면서 이렇게 그것이 그리고 나무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또 그래픽했고요. 그다음에 로베르 필리우라는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터넷 자료들을 뒤섞어서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 그 대구 신라 갤러리 개인전에서 이미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도형들을 많이 생산해 놓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또 다른 작업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게 하는데, 그 방법적으로 그 도형들을 한번 다시 분해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봤어요. 그 잘라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형태들이 마치 아메바처럼. 파편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을 분해한다는 관점에서 파편이라는 거죠. 제 이전의 이미지들의 파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편은 뭐 어떤 뭐 삼라만상의 어떤 흐름의 어떤 상징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생성됐다가 또 분해되고, 생성됐다 분해되고, 이 과정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만들었던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형태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형태들이 발생하고, 그 형태들이 또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어떤,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옛날 작업들을 막 자르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그 웨이즈라는 그 베리슈압스키랑 만든 책의 표지를 일부 잘라서 그걸로 벽 등을 만들었어요. 조명 기구를 만들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로베르 필리우의 그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도 흥미롭게 하는 것. 이게 원어가 이제 Art is what makes life more interesting than art인데 그 문장도 잘라서 more interesting than art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죠. 입체 말이 물질화된 거죠. 입체로. 뭐 그런 작업도 있고 또 과거에 알루미늄 패널 작업의 일부를 가늘게 잘라내서 그거를 다시 알루미늄 파이프의 한 면에다가 재현을 하고 마치 자재처럼 그걸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성된 어떤 작업이라기보다는 완성된 작업을 위한 자재라는 개념에서 그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실제로 이 작업을 소장전, 국편 소장전에서 이번에 세 번째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과천에서. 매번 제가 다르게 그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결과물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형태들을 만들기에 이 파편이라는 전시가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죠. 2004년도에 처음 선을 보였었는데요. 레디메이드 조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부분적으로 메스가 보이죠. 여기서 기둥이 보이듯이 그때 국제갤러리 중앙에 엘리베이터 박스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도색을 해서 그 박스를 일종의 입체 작업으로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인즉슨 아, 이 세상에는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조각 작품들이 있다. 우리 생활 공간 속에 어떤 메스들이 있다. 그래서 그 메스를 제가 숨은 조각 찾기 같은 거예요. 숨은 조각 작품 찾기. 그래서 그 숨어 있던 조각에 색칠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조각적으로 제시하는 것. 세상에 편한 조각 방법이죠. 그리고 또 제가 화가로서 하는 조각으로서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칠하면서 조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레디메이드 작업은 그 이후에도 한몇번 선을 보였고, 2006년 그 갤러리 신라 전시에서도 그 레디메이드 조각을 선보였고, 에르메스에서도 그 중정 박스를 하늘색으로 칠해서 일종의 스카이 블루 스컬프처라고 하늘을 좀 물질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었었어요. 그냥 뭐 어안이 벙벙하죠. 어떻게 이 상이 저한테 주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거기는 회화 중심으로 많이 상을 주셨던 아무래도 이중섭 씨가 이중섭 화백이 화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 당시로서도 조금 예외적인 선정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도 그렇고 작품의 경향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놀랐죠.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된다는 아까 압박감을 제가 비교적 안 갖는 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이전의 작업의 연장선에서 뭔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공간의 어떤 운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갤러리, 조선일보 갤러리도 그런 식의 각도로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 그제 전시 오프닝이 또그 다음 수상자의 시상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시상식 날 사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공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한 거죠. 그때도 일종의 설치 미술 같은 거죠. 말하자면 공간을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아이, 그래. 시상식장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예 제 작업을 시상식장으로 설정을 해서, 뭐, 그 의자의 배치라든가, 또 바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월 그래픽, 그 시상식, 그 시상, 그 수상자의 뒷편, 뒷배경에 나오는 월 그래픽 있죠, 이거. 그리고 또그 케이터링 코너에서 사용되는 그 그래픽, 또 쓰레기통,
이런 거를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신날 하다 보니까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 게몇개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입체 작업 한두 개, 그다음에 드로잉 작업, 출력 작업 8개 이렇게 벽에 걸려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자의 배열이라든가 뭐 이런 거였죠.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니까 정말 작품이 더잘안 보이죠. 그러니까 온 분들이 작품이 어딨냐고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렸었죠. 사실 그 사진 보면은 바닥에 그리드가 깔려 있는데요. 그 그리드가 원래 있는 그리드가 아니에요. 제가 깐 거예요. 원래 하얀 바닥이었었는데, 그리고 사실 그 위에 조명도 엄청 많이 달려 있었는데, 조명도 빼고, 공간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죠. 바닥에 그리드를 깐 이유는 그 의자를 배열할 때좀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그리드에 맞춰서 의자를 굉장히 단정하게 배열했었죠. 그런 사진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데, 결국 어떤 작품의 생산을 좀 절제하면서 건축 공간 자체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전시라는 거. 그런 게 의미가 있었고, 또 어떤 이벤트를 하나의 작품 삼았다라는 거. 그런 게 특별한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쓰레기통에 이제 버려진 쓰레기와 함께 전시 기간 내내 그 쓰레기통이 사람들이 먹은 뭐 종이컵이라든가 뭐 접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기 담긴 상태로 전시 기간 내내 전시가 되었어요. 온앤 오프라는 건 이제 온앤 오프 더 그리드의 어떤 준말로서, 그러니까 그리드의 안과 바깥.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심정이 이제 오랫동안 그리드 안에 수평 수직의 격자에서 그 살다 보니까 좀 약간 감옥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픽셀이. 그래서 사선에 대한 관심이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조각 작품이 바로 그런 어떤 사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모니터에서는 분명 수평 수직의 도형이었지만 그게 입체화돼서 화면 바깥으로 나왔을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그 설치 각도에 따라서 그게 사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형의 어떤 사선, 그러니까 수평 수직에서 벗어나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리드를 들락날락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그 바닥에 그리드를 사람들이 그 위를 다니잖아요. 그리드의 안과 바깥을 그들이 또 넘나드는 셈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2012년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이제 광장사각이라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그 이전까지 제가 적극적으로 공간을 운영해 왔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공간이 이름을 갖게 된게 광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게이 전시죠.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상정을 한 거죠. 그래서 광장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예를 들면 뭐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벤치라든가 뭐 광장 구석에는 뭐 지하철 표지판 하나 정도 있음직하잖아요. 또 바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와인바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전시를 통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장을 만든 거죠. 사람들이 쉴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에 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 생활이 돼버린 거죠. 화장실 표지판도 만들었었고, 그때 보면은 또 출입금지 표지판이라든가 뭐 흡연구역 표지판, 여기 보이는 게 그때 전시했던 그 흡연구역 표지판입니다. 작가 박광수 씨와 협업한 건데요. 그 제목은 이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광장 사각 얼핏 들으면은 무슨 뜻인가 싶으실 텐데, 그 전시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전시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수많은 그 격자형의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에 빛이 들어오고, 화이트 큐브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건물 자체도 정방형이고요. 그것도 중앙에 중정이 있는데 그 중정도 정방형이에요. 그래서 미음자형의 전시장인데, 그게 그걸 보면서 그냥 스퀘어 스퀘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스퀘어 스퀘어를 나란히 붙이고 나니까 이 스퀘어가 한편으로는
사각형이란 뜻도 되지만 영어로 또 한편으로는 광장이란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스퀘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각 광장이 아닌 광장 사각으로 제가 번역을 한 거죠. 왜냐? 광장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각에 핵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사각형 또는 광장으로서의 사각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 제목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제 작업의 개념에 많은 길을 열어준 전시 제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공간에 적절하게 깃들 수 있는 어떤 개입을, 어떤 작품을 제가 꿈을 꾸겠죠. 전시 기획자께서 저한테 그 전시장 입구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걸 한번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고 전 당연히 네, 뭐 그런 공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벤치가 등장했고 전시의 일환으로 그 여섯 분의 소설가에게 광장이라는 타이틀로 전 소설을 쓰게 했거든요. 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전시할 수 있는 거치대, 북셸프 디자인, 또 그리고 참여 작가의 이름을 알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해서 바, BAR 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바라는 공간을 만들었죠. 얼핏 들으면 술 마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건 그런 의미의 바라기보다는 막대기라는 의미의 바죠. 공간도 길쭉하고 벤치도 길고 북셸프도 길고 또 사람 이름도 여러 개 바로 연결이 돼서 뭔가 그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상징하는 그래서 바라는 어떤 조형 요소에 더 중점을 둬서 그 공간의 이름을 바라고 결정했죠. 어린이 대상이죠.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해왔었는데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저한테 이제 그 기회가 와서 뭐 그동안 이제 보는 전시들은 많았으니까 뭔가 체험하는 전시를 한번 해보자. 또 저는 이제 이 기능적 사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정글짐, 뭐 장난감 자동차, 또뭐 퍼즐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신나게 놀았죠. 물건들이 다제그 포토샵 저해상도의 그 화면에서 탄생한 기하학적 도형들을 기반으로 한 물건들이었죠. 애들이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정글짐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에 올라타고, 그리고 퍼즐 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격자 공간을 만들어서, 고무공을 이렇게 그 격자 공간에다 끼우면서 도형을 만드는 그런 그 테이블이거든요. 광장이라는 구체적이었던 공간 설정이라는 것이 에르메스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광장이었다면은 북서울시립미술관은 어린이를 위한 광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요소들이 달라진 거죠. 공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생각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가 달려왔다는 제가 전민경이라는 기획자가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기획사를 차렸는데 그 기획사는 이제 미술과 공연 문화를 접합해서 뭔가 미술적 이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도니문박물관에 있는 작은 벽돌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무대 삼아서 거기서 음악회, 그러니까 콘서트를 열고 또그 앞에 있는 자그마한 광장에서는 무용 퍼포먼스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무대의 어떤 디자인을 의뢰를 해서 그 3층짜리 건물의 1층, 2층, 3층을 제가 스티커 작업으로 배경을 조성했죠. 그러니까 어떤 치유에 관한 거예요. 치유.
치유가 광야에서의 울부짖음 1층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한 인간이 겪는 고통, 그다음에 그 고통을 달래는 위로하는 차원에서 2층으로 이제 그 주제가 이동이 되고요. 그 층마다 다 주제가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에 3층이 이제 스피리추얼한 좀 뭔가 종교적인 어떤 차원으로 그런 어떤 고통이 승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의 그 배경 미술이 바로 그런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더 명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1층 유리창, 2층 유리창, 3층 유리창에 제가 스티커 작업으로 이미지들을 형상화했는데, 1층 작업 보면 약간 좀 포효하는 기하학적 도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왜곡이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회 예배당을 연상시키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연상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제가 3층에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사막에서는 제가 그 무보, 즉 댄스 스코어 바닥에다가 스티커로 뭔가 그 무용하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호들을 부착했어요, 바닥에. 그래서 숫자로 이제 약간 리듬을 타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런 약간 노동요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잘못 읽더라고요. 숫자를 보면 그게 잘 느껴지지 않죠. 그걸 그 어린이 미술관에서도 한번 사용했었어요. 그 자동차 번호판을 제가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로 설정해서 4대 자동차를 출시했었죠, 거기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상적인 상태에 접근하는, 구조적으로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항상 동기는 되게 우연한 데서 출발을 하는데, 그때 심스페이스.com이라는 그 미술 포탈 사이트가 있었어요. 친구가 운영하는. 그 친구가 오픈 이벤트로 몇몇 작가들한테 애니메이션을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전 사실 그때 이미 관심이 좀 갖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왜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포토샵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컨트롤 Z를 하면은 그 전에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다시 컨트롤 Z를 하면 또 지금 현재 단계로. 그래서 약간의 애니메이션이 생겨요, 그게. 약간의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는데, 아, 이거 움직이니까 이거 더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야, 움직이니까 진짜 기하학적 도형이 생명체처럼 느껴지네. 뭐 이런 거죠. 더 유기적이네. 아, 언젠가 움직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때 이제 엔지니어를 그분들이 저기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안 하고, 전 시나리오만 쓰고, 콘티만 짜고,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주세요. 이제 해가지고, 음악하는 분들 따로 있었고, 그때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움직임이라는 게 정말 0.001초도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제가 사용하는 그 플래시 MX 보면은 36분의 1초까지 이걸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 느낌이 굉장히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다 말로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그걸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죠.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악적인 어떤 또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움직임과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있는 음악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듣는 그 음악 중에
꽂히는 음악들을 가지고 먼저 음악이 있고 그 음악에 맞춰서 도형을 가지고 춤을 추게 하는 거죠. 안무죠, 일종의. 그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게. 제가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 음악을 근데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다 슬픈 곡조더라고요. 마이너. 그게 저였던 그 성정의 밑바닥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센티멘탈한 음악들이었고, 그래서 그 시리즈 제목을 더 센티멘탈이라고 명명했고, 그렇게 해서 9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 1년에 한편 정도씩 해가지고. 그 영상 작업이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더 센티멘탈 시리즈를 완성을 했어요. 왜 9번이냐?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가 레퍼런스고요. 자, 9개쯤 했으니까 이제 no more sentimental. 더 이상은 이제 센티멘탈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직접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떤 우연한 기회에 누가 게러지 밴드를 저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아이패드에서 제공하는 그 아마추어를 위한 음악 스튜디오잖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음악을 만들려면 스튜디오도 빌려야지, 악기도 빌려야지, 악사도 필요하지, 뭐 녹음기 뭐다 필요한데 그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장난감처럼 놀다가 음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소리에 맞춰서 이제 도형을 제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 이전의 음악들은 물론 다 작곡가들의 작업이긴 했지만, 카피라이트 문제 같은 것도 항상 신경이 쓰이고 그랬는데, 제가 음악을 직접 만드니까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제 어떤 성정을 표현하고, 또그 움직임으로도 제 성정을 표현함으로 해서, 온전히 저의 어떤 창작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 개의 작업을 했어요. 2016년에 윌링 앤 딜링이라는 공간에서 선보였던 나의 게러지 밴드라는 개인전은 4명의 픽토그램으로 이루어진 가상 밴드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도형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죠. 한 공간에서. 4채널 비디오 인스탤레이션이었죠. 그래서 그 제가 4개의 연습곡을 만들었고, 그 4개의 연습곡에 맞춰서 그 4명의 밴드가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영상 작업을 한번 했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2016년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도 그때는 6채널 6명의 유령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유령들로 하여금 또 춤을 추게 했던 작업이 있었고, 최근에 작년에 했던 그 스누피 인 스페이스는 달 탐사 50주년, 스누피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전시였었거든요. 거기에 그 스누피가 우주에서 유영하는 장면을 제가 만든 음악에 맞춰서 영상화한 작업이 출품이 됐었습니다. 영상 작업이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어떤 작업보다도 유기적인 어떤 매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결국 가장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움직인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영상 작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그 이전의 작업이 공간 특정적인 작업이었다면 그 영상은 시간성의 개입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한 또 새로운 하나의 레이어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영상은 제가 매우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매체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자리를 안 차지해서 너무 좋아요. 영상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로 존재하는 작업들은 그런 면에서 보내기도 편하고. 그 이전에도 도형을 보면은 뭔가 살아있는 어떤, 살아있는 생물 같은, 생명체 같은, 왜냐면 이게 말씀드렸듯이 발화하고 성장하고 커지고 또 때로는 소멸도 하고요. 딜리트를 하면 소멸하잖아요. 생명체의 어떤 생로병사랑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급기야는 제가 이제 실제로 사람의 형상을 한 픽토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표지판도 만들 수 있었고, 또뭐 웰커밍 하는 리셉션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 어린이 미술관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40명의 픽토그램을 이제 입체화해서 그 계단에다가 세워놓고 어린이 합창단으로 상정을 했었고요. 또그 픽토그램들이 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러다가 이제 윌링 앤 딜링 그 나의 게러지 밴드 전시에서는 밴드의 역할을 또 담당하기도 하고, 남서울 시립미술관에서는 유령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인물 형상이 최근에 좀꽤 많이 등장을 하네요. 항상 뭐 매체를 확장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평면에서 입체, 입체에서 영상, 영상 또 기능적인 사물들,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왔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한히 열려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저를 자극하고 뭐 저를 흥미롭게 하는 것이라면은 어떤 것이든지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술이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